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한려수도의 비경을 품은 아름다운 항구도시 경상남도 통영. 싱싱한 수산물 천국으로 불리는 통영에서 찬바람 불면 꼭 맛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언고 하니 통영의 대표 명품 수산물. 여기 통영꽃 싱싱한 꿀입니다. 진짜로 싱싱하고 맛 좋은 통영꿀입니다. 많이 잡으세요. 이리 먹어도 저리 먹어도 맛있다는 통영꿀. 하지만 수산물이라면 도 같은 수협 직원들이 앞다퉈 칭찬하는 꿀맛집은 따로 있다는 사실. 도대체 거가 어딘지 좀 알려줘이소. 통영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까? 통영에 오시면 최고의 맛집이 있어요. 그 집을 가시면 최고의 꿀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추천합니다. 꿀 음식을 다양하게 잡으시려고 하면은 그 식당에 가시면은 다양한 음식을 맛이 있게 저렴하게 또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추천 맛집으로 어서 빨리 가시죠. 한 입 맛보면 절로 나오는 감탄사에 몸도 마음도 채워주는 통큰 매력은 기본. 푸짐함과 든든함으로 무장한 통영 최고의 꿀맛집 지금 공개합니다. 통영 꿀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이곳. 끼니 때라 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통영 꿀의 매력에 이끌려 하나 둘 사람들은 몰려들고 손님들 화색만면 유발하는 이 집은 이색 굴 요리 맛집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굴 요리를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른 집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맛인 것 같아요. 소문만 듣고 왔거든요. 직접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끝냅니다. 이 집의 메뉴가 더욱 궁금해지려는 찰나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이거. 와, 들어는 봤나 먹어는 봤나 이름부터 찬란한 굴삼합 되시겠다. 손님들 엄지척하는 굴삼합의 비밀을 밝히러 주방으로 샤샤샥. 자,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준 후 뽀얗고 큼지막한 통영굴을 30초가량 살짝 데쳐주는데, 근데 사장님, 그냥 먹어도 맛 좋은 굴을 와 그렇게 익힌답니까? 삼합구이를 할 때 생굴을 넣어 해보니까 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우면 쫀득한 느낌도 없고 해서 저희가 데치게 되었습니다. 데치면서 또 저희는 소금을 꼭 넣거든요. 천일 넣으니까 그 잡내도 없어지고 그리고 코팅이 빚으면서 굴 자체가 탱글탱글하고 더 맛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귀한 뜻이 있었다니. 자, 그럼 소금물에 데친 굴은 냉수 마사지 후 물기를 쫙 빼 마지막 탄력까지 꼭 잡아주니 탱글탱글 통영굴, 우유빛깔 통영굴. 준비된 불판 위에 버섯과 양파, 먹음직스럽게 익은 김치와 콩나물을 차례대로 올려준 후 오늘의 주인공 굴도 가지런히 정렬. 마지막으로 삼겹살까지 차곡차곡 놓아주면 이게 바로 이 집의 인기 만점 특급 요리 굴삼합 아닙니까? 굴은 생굴이나 쪄가지고 먹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삼겹살하고 굴하고 이렇게 다른 집이 없는 저희 집만의 특이하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삼겹살하고 굴은 궁합이 맞아요. 또 김치하고 이렇게 먹으면 우리 삼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볶아가지고 또 드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내며 익어가는 판타스틱한 비주얼, 윤기 좔좔 삼겹살과 탱탱한 꿀, 아삭한 김치까지 더해지니 천상궁합이 따로 없다. 일단 입에 넣었다 하면 터지는 진한 꿀과 육즙의 절묘한 만남, 열리라는 젓가락에 식욕까지 봉인해제되니 이맛 진정 실화냐. 대패 삼겹살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도저히 생각도 자체가 안 했던 거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요. 꿀하고 삼겹살이 섞여가지고 삼겹살의 쫄깃쫄깃한 맛하고 굴의 부드러운 맛이 섞여가지고 참 맛있네요. 굴판에서 굽기만 하니 왠지 섭섭하다 싶을 땐 한꺼번에 섞어 섞어. 꽉 찬 배 틈새 공격할 비주얼에 숟가락도 멈출 새가 없다. 한창 바쁠 시간 밥자기 뛰쳐나가는 사장님. 매일 아침 수협 경매가 끝나면 어김없이 배달되는 굴. 맛 좋고 품질 좋은 통영굴을 사용하는 것이 사장님의 철칙이라고 하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와, 탱탱한 것 좀 봐. 진짜 실하다 시대. 굴수협 경매장에서 매일 경매 이후에 굴수협 중매인이 저희 집에 매일 쓸 양만큼 가져옵니다.
하루에 보통 50kg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비해 굴이 굉장히 탱탱하고 신선한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통영굴에 사장님 정성까지 더해져 오늘도 굴맛집의 명성은 계속된다. 어느샌가 요리사 뒤태 선보이시는 사장님, 지금 또 뭐 하세요? 아, 예. 중국집에 가면 탕수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통영은 지금 굴철이 돼가지고 굴탕수육을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침샘 자극하는 굴탕수육! 먼저 당일 공수받은 신선한 굴에 튀김가루 묻히고 계란옷 입혀주고 마지막으로 빵가루 코팅까지 총 3단계를 거친다는 사실! 와, 이 정도면 갑옷이 따로 없네! 그 다음 기름으로 꼬리내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건져내주면 고소한 냄새가 일품인 남녀노소 인기 메뉴 굴튀김 완성! 굴을 싫어하는 여성분이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튀김가루, 계란, 빵가루 순으로 하나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30분이나 1시간이나도 바삭거리고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다고들 합니다. 어디 이뿐이랴. 사과와 양파를 넣은 소스에는 직접 담근 1년산 매실액을 사용하는 것이 사장님만의 비법. 곧이어 농도까지 맞춰주면 새콤달콤 소스도 준비 끝. 바삭하게 튀긴 굴튀김과 개성만점 소스와의 환상적인 콜라보 굴탕수육. 만나게 되십시오. 테이블에 놓는 즉시 동공치즈는 기본. 마음까지 벌렁이게 하는 굴탕수육. 부푼 기대감에 홈런 날려주는 굴요리에 미각 인생 또한 즐겁기만 하다. 다른 집 탕수육도 굴탕수육도 한번 먹어봤는데 거기는 다른 데는 좀 눅눅한 맛이 심했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바삭한 맛도 있고 소스도 다른 집보다 특이한 것 같아요. 맨날 생굴만 먹다가 굴이랑 이렇게 좀 잘 조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앞으로도 와가지고 더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벽을 빼곡히 채운 낙서에서도 손님들 극찬이 느껴지는 이 집. 하지만 이 집의 진짜 비밀은 다양한 굴 음식을 코스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 상다리 휘어지게 푸짐한 굴요리에 통영굴에 대한 자부심과 사장님 정성이 한몫하니 진짜 특별하다 특별해. 첫째로 재활용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면이나 다시다 등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서 난 수산물로 가지고 육수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인만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손님들에게만 신선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안녕하세요. 아니 이분은 굴수엽 김대리님이시구나. 아, 잘했다. 아유, 나를 많이 쳐줘. 그럼 그렇지. 수엽인이 보증하는 맛집이라 단골 인증하러 오신 이분. 아, 오늘 또 굴물 안 왔습니까? 수산물에 대한 남다른 미각 자랑하며 거침없는 먹방을 선보이는데 보는 사람 침샘 자극하는 능력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친구 다른 친구가 데려와서 그쪽 맛집에 데려와서 참 굴이 뭐 참 맛있네요. 좋습니다. 네, 여기는 그 수협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통영한 굴 아닙니까? 이 굴 사막구이 이거는 어디 가도 맛보실 수 없습니다. 오직 여기 이기스만 맛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수협인들이 추천하는 맛집 통영굴 드시러 오이소! 겨울바다에서 건져올린 통영의 자랑 명품 굴. 입김 솔솔 나는 추운 계절 수엽인이 엄선한 굴요리로 몸도 마음도 녹이는 살맛 나는 시간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